안녕하세요.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의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유 라떼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때요? 아메리카노가 1등, 판매 1등, 그 다음에 카페 라떼가 2등이죠. 우유를 또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냥 아메리카노 드세요. 에스프레소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돼요. 바로 두유. 그죠? 저도 지금 배지미를 사왔습니다. 근데 그냥 드실 때는 뭐 달콤한 맛도 상관없는데 내가 우유 거품을 좀 내겠다. 그러면 달콤한 맛 배지밀은 거품이 좀 거칠게 나요. 그러면 어때요? 요 담백한 배지밀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거품을 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뭐 또 가정용 커피 기계로 또 거품 내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두유로 거품 내는 방법이나 우유로 거품 내는 방법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가족분이나 뭐 지인분들이 우유에 대한 이런 반응이 있는 분들이 되시다면 배지밀 담백한 맛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거품 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굉장히 거품이 우유처럼 아주 곱게 만들어집니다. 네, 거품을 막고 우유로 라떼 만들듯이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커피 1, 두유, 거품이 없는 두유 4. 그 다음에 어때요? 나머지 거품을 떠서 올리겠습니다. 거품이 없는 두유 카페라떼, 거품이 있는 두유라떼. 그죠? 먼저 정말 그 두유의 고소한 맛과 커피의 그 쌉싸름한 그런 느낌이 같이 어울려지면서 어때요? 고소한 맛도 있고 커피의 향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품이 있는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성분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마트에서 사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 당분도 약간 들어있습니다. 당분도 그리고 나트륨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한번 약간의 단맛도 느껴지고 약간의 어떤 그 짠 느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커피하고 잘 어울리면서 우리가 먹기가 되게 무난하게 아주 고소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메뉴다. 물론 뭐 데우는 거는 달콤한 우유도 괜찮지, 달콤한 두유도 괜찮지만 이게 달콤한 두유로 내면 거품이 좀 그 당도가 높기 때문에 돼요. 좀 제가 해보니까 거품이 아주 곱게 잘 나진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담백한 우유로 거품을 내니까 훨씬 더 거품이 잘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이제 집에서도 나는 우유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있다 그러시면 이제는 어때요? 두유, 배지밀 담백한 맛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데워서 드시거나 아니면 또 기계가 있다면 거품을 내고 또 아니면 어때요? 우리 수동 거품기로도 거품을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드시면 충분히 이 커피를 더 행복하게 즐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우유를 못 먹는 분들 위해서 또 두유로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요? 직접 만드셔가지고 늘 커피 한 잔에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